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고입니다.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니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에서도 팔것 같은데 아트박스나 동글동글 귀여운 피규어, 이건 문방구에서 산 3,000원짜리인가 그렇고요, 4,000원인가?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에서 산 4,000원짜리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원작기 치이카 페이스 체인지 피규어라고, 원작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막 바뀐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일단 기대가 덜 되는 것부터 까봐야겠죠? 원방구 거부터 먼저 피규어를 개봉을 해볼게요. 랜덤이니까. 전 여기서 프로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시나무롤도 괜찮고 호차콘도 귀엽긴 한데 애매해. 그리고 스티커에 붙어있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그 구매했던 스티커랑 똑같이 있거든요. 키티도 나름 괜찮고 그 마이멜로도 괜찮고 턱시도 쌤? 얘도 귀여워. 근데 한글동 얘만 안 나오면 좋겠어. 프린도 괜찮다. 좀 뭐라 해야 되지, 산리오는 그래도 규동이 한규동도 좀 은근히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 캐릭터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꽝이 없는 느낌? 좀 무난해서 뭐 8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이쁜 게 나오겠지 싶어갖고 무난해서 도박 한번 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게 한번 열어볼게요. 궁금하다. 과연 뭐가 나올까? 난 금고니까 과연? 포차코 나올 것 같아, 왠지, 나의 예상. 근데, 저는 솔직히 시나무롤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롬이 갖고 싶어. 크롬이 진짜 너무 좋아. 귀엽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해. 맘에도 괜찮은데. 어쨌든, 손 한 손으로 까기 힘들어. 두 손으로 까야 돼. 난 비닐 깔 때 제일 긴장되더라. 힘주면 까지거든요? 하나, 둘, 셋. 설마 한교동? 아, 끔찍해, 젠장. 나 으씨, 왜 이렇게 운이 없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 나왔어. 어떡해. 나는,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 귀여운 피규어, 동글몽글. 그리고, 쿠루미, 맘에, 키티, 시나무르, 턱시도셀, 한교동, 포차코, 프린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교동이 나와버렸네요. 오늘 나름 귀엽다. 물고기 피규어 치고는 꽤 귀엽지 않아? 나 자기 합리화 열어보자. 그래도 장식품으로 꽤 귀여운데? 어항 같은데 붙여두면 귀여울 것 같아. 잘 어울리고 퀄리티 나쁘지 않다. 4,000원짜리 힘인가 혹시? 재료비의 힘. 그리고 치이카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도 괜찮고 다 괜찮아. 솔직히 치이카와 애들은 먼작기 애들은 다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꽝이 없을 것 같은데? 우사비도 귀엽거든요? 한번 열어보자. 이것도 한 손으로 하기 힘들어. 이거 먼저 열어보는데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나 당첨된 것 같아. 교동이 나 솔직히 좀 슬펐는데 너무 귀엽잖아. 내 예상보다 너무 귀여워. 빼빼로 데이에 보면은 맨날 이쁜 거 굿즈 나오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이걸로 대신하자 마음이자. 보시면 치이카와 나왔어. 어떻게 치이카와 나왔어. 얘가 치이카와인 줄 알았는데 얘가 치이카와구나. 가르마, 토끼, 하늘다람쥐, 밤만주, 별 중에 나온다는데 하늘다람쥐도 귀엽다. 근데 저는 우사키 치이카와가 나온 것 같죠? 토끼도 귀여워. 페이스 체인지. 얼굴이 이렇게 바뀐대요. 되게 귀엽게 바뀌는데? 웃는 표정. 뭐 선글라스 별 진짜 웃긴다. 근데 귀엽긴 한데 뭔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 느낌? 하늘다람쥐도 귀여운데 그냥 치이카와가 나온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한번 열어봐. 피규어 내 마음대로 피규어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기분 따라 바꿀 수 있잖아. 열어보면 어머 정신 돌아가 있으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이렇게 울고 싶어요. 운이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바뀌어요. 어, 너무 귀여워. 이거 멈출 수가 없는데 너무 귀여운데 빨리 바뀌면 되게 만화같이 바뀐다. 제가 오늘은 보면은 힘내겠어. 히히 평범 엥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제일 귀엽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울고 싶진 않아서 약간 파이팅 넘치는 기분으로 가야 되나? 웃고 있지도 싶진 않은데 평범하게 둬야겠다. 이 얼굴로 이렇게 딱 두고 딱 기분 따라 바꾸는 거지. 이렇게. 세상에 너무 귀여워. 만족스러운 진짜. 그리고 교동이는 일단 쓰레기는 다 치우고 쓰레기통 이것도 쓰레기통
요거 캐슈만 조금 놔두고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어. 캐슈 같은 거 오늘 써보니까 그렇더라고. 큰 캐슈, 작은 캐슈 이렇게 마트로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교동이도 어항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피규어니까 그냥 장식품으로다가 바다 느낌이잖아요. 여기 무드등이 이렇게 둬야겠다. 산류 피규어 제품 아닌데 산류 느낌 나게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 이렇게 귀여운데? 뭔가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는 귀여운데? 이렇게 두면은 완성입니다. 피규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럼 두 개 합쳐서 10,000원 조금 안 되는 건데, 편의점이나 문방구 피규어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보세요. 너무 귀여워.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안녕. 올려주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아 눈부셔. 근데 잘 어울린다. 귀엽지 않아요? 얼굴이 안 보이네. 플래시 터치자. 퓨. 귀여워.